지난 시간에 세대의 예식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유월절에는 잔네 개를 준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놀란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잔, 이두 번째 잔은 재앙의 잔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잔을 들면서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칭송하고, 높이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비탄에서 환희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포로에서 해방을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새 노래를 부릅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잔을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잔은 왜 재앙의 잔이라고 하냐 하면,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잔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잔요? 재앙 잔. 이집트에서 몇 가지 재앙을요? 10가지. 자,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빼내며, 두 번째 뭡니까? 너희를 건지며, 이 건지면 때 건졌다는 말은 지앙에서 건졌다, 그죠? 두 번째 잔이 건지며, 그세 번째 잔은 너희를 속량하며 그랬죠. 네 번째 잔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자,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고 삼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몇 번째 잔? 두 번째 잔. 자, 지앙의 잔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몇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을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됐다?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잔이라고 해서 지앙의 잔. 근데 이 잔을 특징이 뭐냐? 잔을 따르는데 넘치도록 따릅니다. 왜 넘치도록 따를까요? 그렇죠. 이 잔을 넘치겠다는 것은 열 가지 재앙에서 건짐 받은 은혜가 막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넘치게 주신다.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사랑을 넘치게 주신다. 그래서 잔을 갖다가 이렇게 넘치겠다는 겁니다. 그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우리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 세대를 예식 때두 번째 잔그 맛이잖아. 넘치게 마신다고. 기쁨을 넘치게 마시고. 어려워요? 쉽죠? 자, 그러니까 잔을 넘치게 따라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신다, 그것을 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포도주를 갖다가 찍어서 열 번을 뿌립니다. 왜열 번을 뿌릴까요? 그렇죠. 재앙이 몇 가지라? 열 가지 재앙에서 건짐 받으니까 이 손가락을 갖다가 포도주에 찍어갖고 몇 번? 예, 미역지사님께 한 번, 보영지사님께 한 번, 하나에 뿌린다. 몇번 뿌린다고? 열 번. 이렇게 탁 찍어갖고 이렇게 뿌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물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피로 만들었죠. 제가 그랬죠. 피계 이파 악독 오매 암장하면 된다 그랬죠.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여러분 전염병, 독종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죽음 재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열 가지 재앙에서 뭘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포도주를 찍어서 열 번을 뿌린다. 아멘.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마시면서? 잔을 마시면서 시편 113편 그리고 114편을 노래로 부릅니다. 먹다가 뭐 한다고요? 찬양을 하는 거죠. 잔을 탁 마시고 찬양하는 거죠. 시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 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걸 찬양하는 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시편 114편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 가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은 어찌함이며 이게 뭔 사건을 말하는 거죠? 홍해 사건이 바다가 도망가니까 갈라지잖아. 뭐 이제 아요?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 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며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내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의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이 세대의 예식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 만찬을 드시는 중에 이런 행사를 갖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의 예식을 할 때는 이 책자가 있어 책이 있어 그 책을 다 준비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와 이 성경책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은 세대의 예식서가 있다고 그걸 갖다 놨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저주받아서 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 받았잖아요. 아이고, 참네. 내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짐받았잖아요. 옛 언약 아래서 율법의 묵은 짐을 지고 열 가지도 더 되는 재앙 속에 살았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한테 꽁꽁 묶여 끌려다녔잖아요. 엎어졌다가 이뤄졌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수없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 유월절을 통해서 벗어났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너무나 크단 말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자,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제대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자, 이제 양고기를 먹어요. 뭘 먹어요? 양고기. 예. 유월절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 언제나 뭘 먹었다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선이나 닭고기 먹어요. 양고기 안 먹는다고. 왜 안 먹을까? 요건 모르죠. 네.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니까 제가. 몇 분이 알아요? 양고기 비싸거든요. 양고기 비싸서? 예, 비싸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절기 때는 비싸도 먹습니다. 그죠? 먹는데 왜 안 먹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양고기 먹을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뭐 먹겠다? 양고기 먹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양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뭘 안 먹는다? 양고기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양고기를 안 먹는데 양고기를 먹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사마리아 후손들 그 사마리아의 전통을 이어왔던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들의 후손들은 양고기를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생선이나 닭고기 먹습니다. 양고기 대신 먹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뭐 먹어야 된다고요? 양고기 먹어야 됩니다. 자, 유월절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양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 누구 먹고 살아요? 예수님 먹고 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 이 보이는 이 육체 살 먹고 육체 피 이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자 찾기. 맞자가 뭐랬죠? 그죠? 무교병이 맞자라 그랬죠? 누룩 넣지 않는 떡. 그 맞자를 지난번에 반듯 쪼개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하나를 감춘다 그랬죠? 자, 맞자를 쪼개서 한쪽은 세마포에 싼다 그랬는데 세마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무덤 속에 함께 집어넣을 때 쌌던 예 수건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장사 지낼 때 이게 수건으로 싸잖아요. 예. 그래서
세마포로 쌌다 해서 그걸 하나 감춘다 그랬고, 감춰놓은 것을 이제는 뭔다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찾게 합니다. 어른들이 찾는 게 아니고 아이들 보고 야 이제 맞아 찾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네, 그 맞자 서로 찾으려고 이제 하겠죠. 맞자를 찾게 합니다. 왜 찾게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맞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맞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맞자를 찾으라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찾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뵙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죠.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 감춰진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맞자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찾아야 됩니다. 누가 감춰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춰놨죠, 그죠?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은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쳐 주니까 안다고. 내가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논리 전개가 맞고 아주 여러분의 피부에 입맛에 맞게끔 딱딱딱 집어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직 누가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탁탁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못 받았다면 이걸 들었다가 뭐 해야 된다고? 주여 나한테 가르쳐주세요. 주여 내게도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책임지라고, 성령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냐고, 나는 왜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냐고, 주님 나에게도 이 말씀의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열어달라고, 이 말씀 열어줘야 내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감춰놨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란 말입니다. 욕을 안 해. 비밀이 이긴 거예요. 요게 비밀이라고. 아멘. 비밀을 알려줬어요. 요게 비밀이라고. 요렇게 해야만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었다 끝이에요. 그렇잖아. 설교 들었다 끝이에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까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시청각으로 알려줬는데도 몰라. 왜 모르죠? 그렇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해서 모르죠. 그럼 왜 성령으로 깨닫지 못합니까? 그렇죠. 새김질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안 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비밀이다.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맞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천국 복음이 비밀이다. 뭐가 비밀이라고? 천국 복음이 비밀이다. 천국 복음은 비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랬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비밀 이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고, 그죠? 그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왜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자, 예.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해요. 그래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똑같이 여러분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온다고. 안 들려오는 그 사람은 왜 안 들려옵니까? 중요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외인들은 복음이 가려졌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기는 봤는데도 못 깨닫죠? 그들은 복음이 철저하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비밀로 주었지만 이 비밀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에게는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아,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묻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씨 뿌리는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씨를 뿌리는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근데 가라지는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악한 자다 이 말이지.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비유를 열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언제 완벽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느냐? 오순절 이후입니다. 오순절에 누가 강림하세요? 성령.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제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말씀이 열어지고 깨달아진다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어린아이 사람은 이제 장성하게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그래서 받고 사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맞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맞자를 찾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맞자를 누가 찾습니까? 예, 아이들 보고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어린아이 보고 그 맞자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유월절 예식에서 기억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고 뭘 찾으라? 맞자를 찾으라. 네 번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 참는 자의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아멘.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죠. 찾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삐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러고 안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어떻게 한다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자를 어린아이들로부터 찾으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다. 천국 복음도 비밀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요 네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자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깨달아지죠? 자, 그리고 맞자를 찾았어요. 맞자를 찾은 아이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1불 정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아멘. 경태군 예수 그리스도 찾으세요. 아멘. 찾아야 만나줍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입에 감 안 떨어진다. 우리 진강이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 우리가 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만났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만 원을 줄게. 우리 진강이한테 내가 만 원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안 줘. 자, 맞잔은 세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찾습니다. 몇 번째 잔? 세 번째 잔. 자, 우리 두 번째 잔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잔이 있는데 두 번째 잔까지 먹었는데 이 세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뭐 한다고? 맞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맞자 못 찾으면 세 번째 잔 마세요? 안 마세요? 안 마시죠. 근데 아이들을 찾기 쉽도록 이게 뻔하게 그냥 감춥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뻔하게 감춘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찾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나타나셔야 돼요. 4일 만에 나타났어요? 아니, 3일 만에. 그 세 번째 잔 마시기 전에 나타나신다. 아멘. 무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직전에 찾고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것.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신다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나타나시잖아요. 자, 그리고 찾은 맛자를 이제는 나눠 먹어요. 예, 맛자 요만큼 한 조각을 똑 반쪽에다가 반조각이잖아요. 그 반조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았으니까 그걸 나눠 먹어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혼자 먹으면 안 되고 장모사 혼자만 먹으려고 혼자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나눠 먹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혼자 먹어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